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진접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또두 분을 모셨네요? 네, 저희 집 신도님들이세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예전에 우리 집은 초성기 보시는 분들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쵸. 초 하나도 정성이요, 불 하나도 정성이요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되신 신도분은 아니신데요. 두통이 그동안 원인모를 두통에 굉장히 이제 시달렸었어. 여기 오프닝 네네. 지주님이. 근데 이제 매화당에 오셔갖고 이제 촛불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막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아침에 불을 켜놓고 오후에 가시면서부터 두통이 싹 사라지셨대. 그래서 이 두통 때문에 이제 신랑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 도대체 네네. 막 병원에 가도 안 나고 모두 가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저녁에 갔는데 되게 맑아지셨대. 여기 기주님이 그래서 뭔 일이야 했더니만 나 머리가 안 아파 그랬더니만 대주님하고 다음날 오셨었나? 아니, 그거 그 주. 아, 그 주에 오셨나? 네. 그 주에 오신 거야. 고맙다고. 우리 네. 마누라가 머리가 안 아파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갖고 나 맛있는 거 조금 넣은 거지 뭐야, 그날 저녁에. 아, 진짜. 그럼 직접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좀 머리가 아프셨다고요? 네. 머리 좀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일반적인 두통은 아닌 것 같고, 네. 하여간 여기 와서 네. 점사를 보고 촛불 키고 네. 또 동꽃도 피고 초에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거. 예,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런 데를 많이 다녔는데 네. 아, 이거 초를 키고 한몇 시간도 안 돼서 동꽃이 확핀 거예요. 그래서 점사를 보고 이제 나갔는데 네. 전화가 오신 거야. 와서 직접 확인을 하라고. 네. 그럼 막 뛰어 말렸더니 진짜 동꽃이 확핀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제가 원래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걸어 다니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와서 하여간 성부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몸이 가볍고 살것 같아요. 너무 막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뭐 이거 무슨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저는 거짓말 잘안 해요. 매화당 선생님을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좀? 괜찮아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정직하고 그쵸, 맞아요, 좀 그런 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와닿았어. 그리고 또 집하고 가깝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우,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매화당 선생님이 요새는 진짜 너무 좋아요. 워낙에 이제 그 어떤 진솔하신 되게 성격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촬영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항상 보지만은 되게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되게 뭐, 가림막이 없이 그냥 정말로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 되게 그냥 앞사람 솔직단박하게 그냥. 그런 분이셔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되게 성부를 어떤 좀 보셨다는 게전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좀 있으신지. 아, 그리고 좀 하는 아, 일도, 잘 되세요? 네, 좀 슬슬 이렇게 풀려요. 제가 또 와서 또, 우리 또 여기 또 보살님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고, 저도 와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네네네. 오늘 또 보름이라 네네네. 또 이렇게 왔어요. 오려고 전화 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또 저결하게 네, 됐네요. 촬영을 하게 진짜로. 되네요. 이게 이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초가 지금 많잖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좀 항상 그 저랑 이제 신굿도 네. 다녀오셨지만 그 되게 설아 이씨 선생님도 네. 딱 초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초부터가 네. 뭔가 좀 있으신가 봐요, 확실히. 아, 그게 제 원력이겠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원력이고, 또 오시는 분이 그만큼 같이 일통해야 돼, 일통. 그쵸. 나 혼자만 비는 정성이 아니잖아. 네네. 내가 그래서 불 켜신 분들은 시간 때때로 열심히 오시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진실해야 돼. 근데 여기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절했고, 또 진실했어. 인터뷰에 네.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났어요? 우리 대준이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얘기하고. 네, 그렇죠. 갑자기 뭐 로또를 맞았다 막 어디 뭐 이러기보다도 딱 이렇게 딱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나 있는 이렇게. 말 그대로 다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난 진짜 거짓말은 잘안 해요. 할 줄은 몰라. 잠깐 동안 인터뷰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니, 뭘요? 재밌네요. 빨리 잘하는구만. 커피랑 그 던져놓으면 잘해. 그러니까요. 끼가 많아서 그런가? 그럼 끼가 그 끼를 어떻게 다 숨기고 살았어? 하여튼 앞으로도 매달 선생님 통해서 좀 많이 성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